연금개혁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.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이 개혁과제로 내세운 주요 국가정책과제입니다.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히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그동안에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됩니다.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 대체율 45%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께서 지난 10일에 44%를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. 민주당이 주장하는 45%와 단 1% 차이입니다.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% 안을 제시할 당시에 우리 민주당은 50%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. 과거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. 팩트는 그렇습니다. 정부가 민주당이 50%를 주장할 때 45% 안을 내서 양당으로 하여금 검토하자 하게 했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께서 5월 10일에 페이스북에 44% 제시하셨습니다. 이게 다 논의하고 한 일이겠죠. 민주당이 현재 45%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1% 차이, 이 차이를 두고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논란만 했을 뿐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. 만약에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% 범위 내에서 대통령, 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. 우리 민주당은 45%와 40%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있다.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바입니다.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% 의견 차이를 핑계를 대고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. 만약에 이런 태도라면 실제로는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.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 과제입니다. 지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 의장님의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. 뭐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일방적 표현이다라며 철거를 시사한 백은어 시장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.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은 전시 여성에게 자행된 반인권, 반인륜적 범죄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과거사에 대해서 거듭된 사과로 세계의 모범이 되어온 독일에서 이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일제의 침략과 성노예제 만행을 부정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. 더 기막힌 것은 일본 정부가 전방위 압박으로 끝내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외교부 당국자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정부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. 라인 사태만으로도 부족한 것입니까?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자평하면서 왜 이렇게 일본 관련 일에 대해서만
판결같이 굴종적인 자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2,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독일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.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소녀상을 지키는데 인권을 수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발언이 조금 잘못됐다고 숫자를 잘못 발언했다고 하네요.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의 실무 검토하는 45%였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45%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이 44%를 명시적으로 주장합니다. 차이는 1%입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44%와 45% 사이에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.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44% 그리고 45%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려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연금개혁을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을 지을 것을 촉구드립니다.